밀양 씨가 농촌 체험과 요가, 스포츠, 반려견 놀이터 등을 갖춘 테마파크를 개장했습니다. 단순 방문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밀양 씨가 체류형 관광 메카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이 소식은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자연 경관이 수려한 밀양 강변에 대규모 테마파크가 자리 잡았습니다. 관광 도시를 꿈꾸는 밀양 씨가 공을 들인 체류형 복합 휴양지입니다. 반려견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전용 수영장은 입소문을 타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쉽게 찾아보기 힘든 반려동물 지원 시설입니다. 강아지들 키운 지가 한 6년 정도 됐는데 이런 데는 처음이거든요. 수영장도 그렇고 이제 밖에서 이제 저희들이 와가지고 하루 정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. 그게 좋아요.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농촌 테마공원과 영남 알프스의 비경을 미디어 아트로 표현한 네이처 에코리움 센터도 들어섰습니다. 인도 전통 요가와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요가 타운은 특히 가족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시설에서 요가 프로그램과 스파 등을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. 공간에서 주는 이색적인 분위기 때문에 가장 공간이 예쁘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와 공간의 분위기가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. 최근 5년 동안 밀양을 찾은 관광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착공 4년 만에 개장한 선샤인 테마파크의 이달 초 개장 행사 기간 동안에만 2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 관심이 뜨거웠습니다. 관광객이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였지만 이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가 생기면서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시설입니다. 밀양 씨가 체류형 여행 트렌드에 맞춰 머무는 관광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. KNN 김동환입니다.